우리 사진은 발언입니다. 네, 자 여당보다 더한 매운맛 원님 주당입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저희는 소수 야당이니까 한 9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3분 동안 네, 맞춰주세요. 네. 네. 그 앞에서 국민의힘 저 소속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거 보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법사위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집중 공격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국토위에서는 김현미 전 장관을 집중 공격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부동산 이슈와 더불어서 신임 후보를 악의적으로 집중 공격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박덕흠, 전복민. 우리 사진은 발언입니다. 네,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의원님들.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평균 48억의 재산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의원님, 수백억 자산가들을 보유한 데가 국민의힘입니다. 네네. 자, 여당보다 더한 매운맛 열린민주당입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국민의힘에서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변창흠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12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후보자로서 자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토부 업무를 파악을 하고 또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청문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또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성하는 자세를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우리 변창흠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마치 국토부 장관이 이미 된 것처럼 그런 행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지난 12월 11일 날 원님 그건 질의에서 하시면 되죠. 의사진행 발언 내용 아닌 것 같은데요. 의원님 들어주세요. 네. 12월 11일 대통령 행사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가 겸손하게 청문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또 거기에 지적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응하고 답변해야 될 뿐이 이렇게 뭐 행사를 하면서 대통령 망신 주는 행사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대통령까지를 이제 모시고 가서 국민들에게부터 질타를 받는 아니, 그게 그런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을 벌이고 지난 예,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주시고요. 18일이죠. 12월 18일 예.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셨어요. 자 마치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신 분처럼 주택정책의 어떤 그 비전의 청사진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아직 업무 파악도 안 되신 분이 이렇게 오바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는 어때요? 어제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오셨죠? 국회에 오신 시간에 자숙하고 우리 청문위원님들의 이런 저 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충실 답변할 준비는 안 하고 어떻게 또 특정 정당을 찾아가서 사과를 우리 사과가 뭡니까?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네네 자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예.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청문위원님들께 그동안에 성실하게 후보자로서의 준비보다 그만요. 네, 의원님 자제해 주세요. 네네.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네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자, 우리 그 김혜재 의원님 계속 들고 계셔서.